불 붙여야 이제 저쪽부터. 어디요? 그쪽부터. 약하게요? 어. 세게요? 약하게. 그냥 켤까요? 어. 저거 벌써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 벌써. 양파 분말. 토마토 이거 이만큼씩 많이 있다. 다 줘. 다 되면 나한테 얘기해. 네. 너 깡통따. 너 깡통따. 예. 언제 점심 먹어? 우리 줘요? 예, 지금 150인분 아니냐고. 오늘 음식 뭔지 태어나서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한 스페인 요리래, 스페인 요리 어머니. 빠따야, 빠따야. 진짜 어머니 맞지? 네, 빠따야. 빠따야라는 스페인 요리 막 고급. 돌겠다, 아직. 아, 돌겠다. 수근아! 빨리! 빨리 하세요, 선생님.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선생님,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뭐 시키세요, 선생님. 저것도 섞어, 이거 좀 막 섞어, 저거로. 이걸로 하면 돼요? 그거로 섞어. 어, 밑에 탄다. 아하. 호수 일로 끌어와. 네? 호수 끌어와. 형님, 근데 이거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요? 아하.
됐어. 자, 계속. 계속. 야, 이거 섞어. 어디다 볼까요? 계속 부어. 예. 저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 다. 예. 반. 여기 반. 예. 됐어. 계속 부어. 다 채워야 돼, 꽉. 양쪽 다. 예. 여기 가운데 거부터. 좀 나눠서 보죠, 저기 끝에랑. 꽉 채워야 돼. 여기 물 더 있어야 돼, 가운데. 네. 와, 어머니들 앉아 계신 게 더. 자, 25분 남았습니다. 25분? 네. 쌀, 쌀 갖고 왔어. 파프리카 나중에 하고. 쌀? 쌀. 쌀, 쌀, 쌀. 쌀을 똑같은 양으로 맞춰서 이거로 두 개씩 퍼와. 두 개씩? 딱 두 개 맞춰서 여기다가. 네. 두 개씩 넣으면 되죠. 두 개씩 넣어. 야, 수건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닥 긁어. 예예. 예. 너도 와서 이제 젖어 이거. 바닥에 안 눌러볼게. 봄바람이 날리면 난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야, 잘 젓다가. 예. 간 좀 봐봐. 예, 선생님. 봄바람이 날리면 난 날리는 벚꽃잎. 선생님, 간 기가 막힙니다. 그래? 쌀만 익으면 됩니다. 어. 네. 와이야! 바닥에 안 눌러붙게 잘해야 돼. 네.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쌀이 생각보다 아직 생쌀이에요. 아, 빨리 해드릴게요. 빠야 하기에는 이게 무쇠솥 뚜껑이 적당하진 않아요. 겉에는 거의 쌀이 생쌀이고 가운데는 이제 만지 타기 시작하고 아 힘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바지락 올려야 돼, 바지락. 바지락 갖고 와라, 바지락, 바지락. 야, 중요한 바지락. 으아! 아이고. 여기요. 여기요. 건져, 건져.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자, 바지락 올려줄 테니까 섞어. 예. 자, 바지락 올려줄 테니까 섞어. 불 이제 호일 씌우고 불 꺼야 돼. 이거 섞은 다음에 호일로 좀 덮어. 위를 다요? 어. 뜸뜸. 이 열 가운데에 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 소뚜껑에 뚜껑이 없잖아요. 무게 써야지, 말이 안 돼. 잠깐만. 어, 뜨거. 어, 뜨거. 호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덮으면 돼? 네. 장갑 끼셔야 돼. 자, 물 좀, 물 좀. 됐어. 섞고 섞은 다음에 호일 씌우면 돼. 예. 야, 쓰네, 오늘 써. 드디어 씁니다. 거져야 돼, 거져야 돼. 너 뚜껑 하나 더 있지? 5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배 많이 고프시죠? 새벽 5시에 드시고 안 드셨다고? 자, 야, 이거 음식 설명, 음식 설명. 그래서 단 한 번도 태안 국민이라면 드셔보지 못했던, 저 또한 먹어보지 못했던 스페인의 전통 요리 빠에야라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뭐냐? 그러니까 스페인에도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을 하시다가 쓰는... 급하게 그냥 네. 와, 차돌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기 국물 네. 장난 아니에요? 와. 찾아봐. 시에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90% 익은 거 있죠, 선생님? 예. 그럼 딱 맞는데? 딱 맞습니다, 예. 자, 갑시다, 이제.
낯설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맛있습니다. 우리 배야 맛있지. 네. 우리 배야 맛있지. 뭐? 아까 이게 뭔 요리? 숯? 뭐? 바, 뭐, 뭐. 바빠야? 바빠야.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했네. 고추장도 구했네. 그린다 생각을 하잖아. 바지락이 엄청 크네. 그래 여기서 여기가 한 거 넣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음식이 뭐야? 아 바지락 어디 들었어? 아 바지락이 어디 들었냐고 바지락. 간 맞아? 간 맞아, 네, 맛있어. 대기면 간 맞냐고? 네 간... 맛있어. 맞아? 대장님 잡채가 맛있어. 아빠 멤버십 만들 줄 아냐고 나한테 그래서 뭐? 내 딸. 이거 좀 따서 여기 좀 놔주세요. 가지고 좋잖아요. 왜? 네 없을 때 나 욕받이였어. 숨도 쉬지 마. 그게 그게 맛있게 맞아줘야 되거든. 야 왜 그 아줌마들끼리 팍 가면서 얘기한 줄 알아? 알지? 원래 떠들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믹서기에다 놓고 갈아야 돼. 맛술 5분의 1. 5분의 1. 달걀 흰자만 5개. 형님, 계란 흰자 5개였어요, 분명히. 어. 맛술 봐, 내가 봐줄게. 더. 보세요. 더, 쭉쭉 짜. 쭉 짜, 쭉쭉쭉 짜,
자, 그만. 한꺼번에 다 안 갈릴 거야. 네.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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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됐어. 계속 가. 형님, 근데 이거 멘보샤인데 이렇게 갈리면 식감 없을 것 같은데? 어? 봐봐 봐봐 봐봐. 아 얘 이렇게 갈리면 아 돼! 똥 싸지 말고 빨리 여기다 여기다 부어봐. 아, 나오겠다, 이 정도면. 저, 긁어요? 응. 그리우셨죠?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구 괴롭히고 싶었죠, 막 하면서. 너. 밀대가, 밀대 없으면. 없어, 그냥 해. 조심해서 눌러서. 튀겨야 돼, 기름. 이따 하면 경아 네가 튀겨. 예예, 예, 제가 튀겨. 그거 선생님한테 잘 여쭤보고 튀겨라 또. 아, 멘보샤 엄청 튀겨봤어. 아, 그치? 500개 튀겼어. 멘보샤 하는 거 보세요. 2, 3, 4. 경환이가 또 이현복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답니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겠네. 네, 멘보샤 엄청 많이 튀겨봤답니다. 아, 작게 얘기했는데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사, 육, 사. 선생님, 애기들 하나에, 멤버십 하나예요? 아니, 둘. 두 개? 100개 해야 되겠네. 100개 한다고? 예, 예. 세 판 해야 되겠네, 세 판. 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어. 튀기는 것만 맛있게 튀기면 되지. 멘보샤 들어가고 싶어. 야. 저기다 놓으면 어차피 잔열로 익혀. 예, 이렇게 예. 부풀어 오면 익은 거야. 야, 잘 됐죠. 똥파로 이거 완전 무슨. 어 맞네. 와, 맞다. 여유 부릴 시간 없어. 빨리 해. 얘라 장어가. 어이. 바로 하면 될 정도로 깨끗이 썰어서 왔다. 야. 아 진짜. 야 진짜 센스. 오 경환아 꼬리는 살아 있어. 야 이거 봐라. 기가 막히네. 선생님. 야 이렇게 했습니다. 좋다 좋다. 와 좋다. 좋네. 아 좋다. 야 너 그러면 밖에 프라이팬 꺼내고 구워. 지금 구라고요? 어. 기름 좀 두르고 초벌 구이해. 이거 자르지 말고 긴 거 그대로요? 어, 어. 초벌 구이를 다 하라고 선생님? 어.
강동원 아저씨. 그래, 강우동 아저씨. 자, 야, 이 봐라. 이게 보세요. 야, 장어가 아주 튼실튼실합니다. 오, 바로.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센 불 내라. 아, 예. 야, 이거 봐라. 이야, 통영. 통영 이런다. 장어가 워마. 통영이래요. 이게 아주 중책이거든요. 오늘의 메인 요리. 아무나 할 수 없는. 아. 아, 해롭다. 이거 다 가져가서 다 씻어. 외로워. 버섯 종류별로 씻고. 저 물 위에 들어가고 싶다. 뭐라고?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 오지 마요. 야단 두성이니까. 몇 마리인지 개, 세야 된다. 1인당 한 마리 나갈 거라. 1인당 한 마리요, 선생님? 어, 어. 그러면. 아, 예. 그러면은. 두 개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잘려. 초벌이 돼가지고. 기술. 어? 기술. 충훈아, 몇 마리? 예. 몇 마리냐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요. 어? 아니, 아니요. 뭐? 지금 한 30마리 넘게 먹었습니다. 제대로 안 샜지, 너. 자, 들어오시죠. 아, 잘 먹겠습니다. 요거 약밥은 한 사람당 하나인가요? 예, 예, 선생님, 예. 아. 오, 엄청 커. 하나, 파올리고. 진짜 맛있겠다. 아, 장어 드려야, 장어 드려야지. 야, 야, 이거 최고네. 아, 보현아, 양념장 만들어라, 그리고. 네. 좋다. 어떻게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세요? 대충 한 거지. 간도 안 보시면서. 야, 이거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예, 한 마리 다 드리려고. 예, 어, 고맙습니다. 아유, 한 마리 다 드릴 거였어요. 아유, 아니야. 아니, 다른, 다른 아니, 데가 다, 없는데. 한 마리씩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선생님. 예. 화성수 방송에서의 장어는 처음이야. 아, 진짜요? 예, 예, 최고의 메뉴입니다. 아, 예, 또. 자, 아래에 있는 음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어우. 어우, 최고, 최고. 와. 많이 쓰면 장어 많이 났으니까 그냥 보세요, 선생님. 와.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가 막히네 이거. 와, 야, 국물 진짜 기가 막히네. 장어도 양념 냄새가 좀 특이하다. 대박. 어, 닭을 얼마나 구운 거야? 아, 근데 되게 잘한다. 엄청 부드럽네. 자, 장어 왔어요, 장어가. 장어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통영에서 오늘 갓 잡은 장어가 통영에서 올라왔습니다. 갓 잡은 장어가. 진짜 든든하다. 드세요. 장어. 맛있네. 내가 마누라만 한국에 있었어도 꼬리 한 두세 개는 먹을 텐데. 너무 배고파. 너가 그래. 장어가 진짜 부드럽다. 아, 바깥에. 그래. 장어 진짜 맛있어. 아. 발치도 진짜 맵다. 장어 좋아요? 발치요? 와, 지금 막 발리 향해 막. 바닥에 안 붙게 붙고 있어. 자, 간다. 나왔냐?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중요한 작업이야. 전체적으로. 아, 색깔 잘 나온다. 아. 이쁘다. 그거 너무 이쁠 것 같아.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나 메뉴는 다 마음에 들어. 그니까요. 새우. 새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새우요? 새우가 진짜 예술이에요, 새우는. 와, 새우 미쳤다. 완전 통통해. 제가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담백한 새우면서 그 새우도 새우 소금 구이 잘못하면은 진짜 답도 없는 거 알아요? 좀 따가지고. 근데 얘는 적절히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서 담백하게. 최고네. 네, 제 취향적이요.
잘 섞어봐. 물기는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튀김 준비. 온도 체크. 과학자인데. 어? 과학자야, 과학자. 지금 130도입니다. 튀길까요? 몇 개 넣어봐. 근데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다 붙나 결국엔? 지들끼리?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진짜 정성이네요, 이거. 나 이거 제일 쉽게 봤는데, 지금. 수제비 뜯으신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이거 한번 건져낼게요, 제가. 같아. 야, 이거 완전 새빵인데? 형, 한번 먹어봐요. 좋아.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먹당이네. 맛있다. 국어깡. 와, 너무 꿀. 신세계네요. 아, 이걸 찍어 먹어봐야지. 얘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스 이거 한 통이면 돼요? 그렇게 많이 아니고 저 북어튀김 찍어 먹는 소스 만들 건 충분해? 네, 네. 아이올리 소스라고 할 수 있어. 이름을 붙이려면. 애들 이거 오이 안 먹지요? 안 먹지? 이걸 먹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후추향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조금만 넣는데. 마늘 좀 넣는 거거든, 이게. 마늘 향 살짝만 나면 돼. 애들이 안 먹을 수가 없는데. 야,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냄비 청소할 시간도 있다. 형, 여유 없는데요. 빨리 오세요. 어,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그럼 이거 얼마나 튀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건질 건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질게요. 이게 두 파트를 나눠야 되나? 네 개. 네 개? 네 군데서 가져가는 거야? 이거 튀겨. 오징어튀김인가?
너무 맛있어. 엄마한테 집에 가서 이거 맨날 튀겨달라 해. 너무 맛있는데. 어? 국화에다 치킨 맛 나. 맛있다. 이거 뭐야? 어, 국어 채. 오늘 민성이 정말 행복하겠네. 너 학교 먹으러 오잖아. 그건 아니고. 맞잖아. 그건 아닌데. 야, 네가 봤다고 했잖아, 저번에. 나는 맞는데. 국어 튀김은 메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메뉴로 학교에서 그냥 만들어 줘야. 이게 맨날 먹는 스탠바이오 덕과 그런 부담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솔직히 이거 고글러버 되게 많지? 뭐야? 다 없는디? 선생님 여기 튀김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잠깐만. 잠시만. 맛있으면 더 와. 어. 확실히 튀김을 좋아하는구나. 튀김 없잖아. 튀김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니까. 튀김 끝났네 벌써, 그죠? 저럴 줄 알았다니까. 선생님, 튀김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튀김. 봐봐. 오케이. 야, 튀김을 같이 해드려야 됐다, 선생님이랑. 같이 뛰어넣겠어. 근데 튀김은 손 빠른 사람이 하면 골골 안 걸려. 허쪽 헌증 시작해. 야, 그래도 기분은 좋네. 국어 안 먹는데 무자르는 게 어디야. 네. 식칸 먹으라고 하세요, 식칸. 자. 네, 이거. 이게 맞아? 진짜 맛있다. 먹으면 비닐. 네. 비닐 보이지? 네. 보이냐? 네.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등 부분은 잘 보이는데 네. 배 부분은 잘 안 보인단다? 네. 자, 실시. 예, 실시. 너 되게 중요한 일 하는 거야. 예. 야, 경표 엄청난 직책을 맡았다, 야. 오늘의 메인이다, 야, 그거. 400g. 야, 나는 저기 경표 너 잠수하고 있는 줄 알았다.
고개 너무 숙이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여요. 좋아, 좋아. 아, 좋아. 합격. 합격. 예. 자, 지금부터 잘해. 야, 근데 생선 굽는 게 좀 문제네. 생선을 저걸 어디다 굽냐, 저 통구이를. 석쇠 있어요. 석쇠, 저 두께가 저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구워지냐, 석쇠. 그릴, 전기. 바깥에 놔두면 익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두께 때문에. 자, 두 시간 남았습니다, 두 시간. 생선 굽는 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 아이디어가 생겼다. 실패하더라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혼잣말을 크게 하시지? 저 통생선을 굴려면 저게 이 진짜 일이거든. 오븐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또 생선을 접다 하시려는구나. 아, 와, 저기다가. 고구마 건드리려고요. 고구마 건드리려고요. 군고구마? 네. 예. 수고합니다. 야,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돼가지고 하면 죽이겠다. 아, 될 것 같지 않냐? 네. 형이 죽일 것 같아요. 우와. 여기다가? 하여튼 창의력 못 말린다니까. 말 될 것 같지? 네. 창의력은 못 말려. 못 말려. 아니, 이게 저게. 야, 이것 좀 연결 좀 해줘. 여기 가스 연결 좀 해줘보려고. 종이 호일 안 싸도 돼요? 싸보자. 경표야! 네? 일로 와. 이 생선을 여기다 넣을 건데. 네. 네. 약간 이렇게만. 그래서 딱 고기를 짠 다음에 여기다 한 마리씩 넣어. 네. 갖고. 아, 네. 같이 하자, 여기다. 같이 해야 되겠지. 이게. 안장하고 안창. 저거 아까 어? 안창시키다, 저기. 우리 모시는 안장하고 안창. 그 밖으로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조심해도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찢어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밖으로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조심해도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찢어져서. 이렇게. 이거 넣을까요? 어. 보현아, 불 켰니? 네, 불 켜졌어요. 네, 불 켜놨어요. 어, 넣. 아, 나 이거 얘기했는 줄 알았어, 생선. 옛날에 백조기 많이 구웠거든. 백조기야, 내가 왔다. 불밀 때야, 내가 왔다. 아야야, 아야야.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시네. 안동역 한번 불러드릴게. 안동역.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럴까봐 경표야 내가. 또 저예요? 설명해줬잖아. 이렇게만 해주라고. 이렇게만. 아 큰일 났네. 아 지금 생선 굽고 있는 거야? 네. 아 불 켠 거지 다? 네 켜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약간 이렇게만. 어? 이렇게. 와. 옆에 옆에 날개 나온 것만 좀 잘라. 근데 이거 봐, 다 문대버리잖아. 이게 꺼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빨리 하자. 준비해야지. 전부터 준비. 어 전 야채부터 할게요. 어. 요 통에다 넣어서 씹혀. 네. 이거 얼마나 크기로 하실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짜리 조그맣게. 땡글땡글하게 조그맣게. 국자로 조그맣게 펴서. 이게... 영환이 형 여기서 할게요. 어,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제 실패는 없다. 이제 저는 실패는 없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아, 재밌다. 재밌다! 야, 이게 전을 30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치지? 전이 지금 문제네. 전이 전쟁이다. 아
밥을 먹어야 돼. 저는 야, 한 대 이제 정찌개 드려야 돼. 오늘 좀 먹어봐야지. 아이고, 거기 어른들 잡수락하니까. 그렇게 우리 이거 예, 안동 소주인데. 야, 좋은데 이거 끓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아니 맞다, 조금 짠뿐이다. 밥하고 먹으면 되고. 어머니 생선 드셔보세요. 어머니 조기야. 어, 어머니 조기 찍어요. 발라드릴게요. 어머니. 자, 물. 가운데로 좀 오셔, 어머니. 아, 이거 끝에 앉아. 일로 오셔. 잠깐 힘들어도. 가운데 반찬이 다 있는데 어머니 거 끝에 앉아 계시니까. 어, 됐어요, 어머니. 그래야지 반찬이 많지. 해가지고 막 잘 먹어요, 맛있어요. 아니, 너무 반찬 있는 데 계셔야지. 없는 데 계시니까. 저 언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다. 난 이거 생선이 훨씬 난 더 좋은데, 저는. 오래 하시고 그래, 오래 하시니까 또 이런 밥도 먹어보고. 오래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내가 비주 오니 챙기지. 디저트로 미숫가루도 있어요.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 더 드려요. 고기 잡아. 고기 더 드니까. 고민들 생기는 거 같다. 밥도 다르게 먹지요. 고민지 몰라. 고민들 생기는지 몰라. 이런 거. 그거 우리 생애 최고. 알비 피마다 최고 나. 생각을 해봤나? 고민과 생신과 싶어가지고. 진짜 시집 잘하는 것 같아. 오늘 뭐 시집 잘하는 것 같아요.